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17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이우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은 키이우와 하르키우의 대규모 미사일 공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소방대는 긴급 출동하여 불을 진화 중입니다. 키이우입니다. 리비우 경찰대는 필요한 식량을 긴급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르키우입니다. 2차 대전 당시 소련군의 지휘관이었던 주코프 장군의 동상을 철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루비즈네입니다. 러시아 T-72 탱크가 격파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 번의 타격을 통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수호이 25의 모습입니다. 이는 루비즈네를 지나 러시아군에게 항공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선이 축소됨에 따라서 돈바스 지역의 소티 횟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리시찬스크입니다. 이곳에는 러시아군의 대규모 포격이 있었습니다. 풍성도 계속 들립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도망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포파스나로 이동 중인 러시아군의 모습입니다. 이곳에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땅이 상당히 뻘밭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러시아군의 진격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마리우폴에서 항전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들은 러시아군의 항복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끝까지 싸우겠다 합니다. 러시아군은 7시간을 더 줄 테니 항복하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마리우폴에는 외국인 의용군이 400여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마리우폴입니다. 이 건물은 우크라이나군이 끝까지 저항 중인 건물인데요. 러시아군은 이곳에 맹렬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창문 안에서 계속해서 흰 연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에메랄드 그라드를 활용하여 아조프스탈 공장에 대한 포격을 진행하였습니다. 마리우폴 상공입니다. 마리우폴 상공에는 토플러스 22 M3 폭격기의 모습이 관측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마리우폴 지역에 폭격을 실시했습니다. 헤르손입니다. 우크라이나 포병대는 러시아군에 대한 포격을 진행하였습니다. 헤르손입니다. 현재 이곳은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BTR과 IFV가 버려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핀란드 외무장관은 러시아의 위협이 전혀 무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토니아와 불가리아는 러시아 선박의 입항을 차단했습니다. 라트비아는 러시아군이 저지른 전쟁 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에 10만 유로를 지원하였습니다. 10만 유로는 하나로 1억 3,288만 원입니다. 이후에 러시아 경제 제재 5차 패키지가 오늘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EU는 6번째 경제 제재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6번째 경제 제재에는 석유 금수 조치와 주요 은행 제재가 있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총리는 EU 정상들 중에서 최초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오스트리아 총리가 말했습니다. 엄청난 경제 제재를 맞은 러시아에서 이상한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소련이 붕괴되었을 때와 비슷한 모습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데요. 기차역이나 맥도날드 등에서 환전 암시장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달러와 유로를 환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암시장인데요. 시세는 개별 거래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세는 달러당 130에서 150루블 정도입니다. 현재 공식 환율은 달러당 80루블 정도입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